기출문제 세법 분석이 들어가네요. 자, 맨 앞에 한번 표실까요? 조세총론. 조세총론부터 등등등등 나오네요. 자, 의미는 없고 넘어갑니다. 628쪽. 자, 총론 파트를 잘 하셔야 돼. 총론, 전체입니다. 전체를 잘해야 된다. 자, 1번이 뭐가 나왔어요? 조세 분류 및 가산세와 가산금이죠? 그럼 조세 분류 중에서 01번은 뭐다?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다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오늘 약간 배웠네,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여섯 개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상중하 중에 하급 문제예요. 하. 그래서 물납, 분할 납부, 분납.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오늘 설명했어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그럼 여기서 기역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둘다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재산세밖에 없죠? 이에는 둘다 불가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죠? 분할 납부. 이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거는 분할 납부만 가능하다. 그래서 분할 납부만 가능한 거는 세 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 둘다 불가능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종합소득세는 분납만 돼요. 물납은 안 된다. 그 다음 종부세도 물납은 안 되고 분납만 되네요. 그리고 취득세는 둘다안 되고. 그 다음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둘다 가능하네요. 그 다음 미음은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둘다안 된다고. 이거는 변기세, 변기세잖아. 세 글자로.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글자로 뭐다? 변기세. 둘다안 돼요. 둘다안 된다. 자,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네요. 상, 전체를 알아야 돼. 이제 그래야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25회 때 문제네요. 자, 그 다음 02번. 02번으로 들어가요. 지방세 기본법상 뭐를 물어본다? 가산세.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양도세네 세 가지. 이세 녀석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는 지방세죠? 이세 녀석은 지방에서 걷어가는 지방세. 세 녀석은 국가에서 걷어가는 뭐다? 국세. 세 개, 세 개로 나눠야 돼, 항상. 지방세, 국세를. 그럼,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 세가 붙는다.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다음 지방세 용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지방세 기본법상. 그러나 국세는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국세잖아. 이거 국세, 국세, 국세죠? 국세는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국세는 법이 바뀌고 갈아야 돼요.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 국세는. 그래서 뭐를 합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몇 프로? 가산금 3% 연체이자죠? 합쳐서 요렇게 바뀌었다. 뭐만 바뀌었다? 국세만. 지방세도 바뀌었는데 시행은 2년 뒤에 한다고요.
다 둘 다 바뀌었어. 근데 지방세는 금년부터 저 시행을 안 하고 2년 후에. 그러나 국세는 올해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이건 국세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납부지연 가산세다. 그래서 문제가 뭐다? 지방세야. 지방세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세는 틀려요. 1번 무신고는 몇 프로다? 20%. 과로가 중요해요. 과로를 보면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까 20%야. 자, 그 다음 2번은 무신고인데 과로가 뭐다?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50 틀렸네. 40. 자, 3번은 과소지? 과소는 원래 10%잖아. 그 과로 조심해야 돼요.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럼 몇 프로? 10%지. 20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은 과소신고인데 과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몇 프로야? 40%. 사기 부정은 40%야?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형.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뭐를 물어본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요. 납부는 하루하루 붙죠? 10만원당 뭐다? 납이요. 2호가 붙어. 10만원당 25원. 그래서 5번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봐요. 납부. 그럼 1번, 2번, 3번, 4번은 뭐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고, 그리고 5번은 납부. 만원, 10만원당 25. 그래서 0.025%씩 늘어납니다. 요거. 그래서 국세는 뭐다? 이 녀석과, 그죠? 3%를 합쳐서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산세는 뭐를 합치는 거야? 신고가 아니라 뭐랑 합친 거예요? 납부 불성실 요거랑 3%를 합친 거지? 3%를 합쳐서 납부 지연 가산세다. 그래서 위에 신고불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국세, 지방세 같이 써요. 5번이 바뀌었다. 납부불은 지방세는 뭐다? 10만원당 25. 그러나 국세는 없어졌어. 국세는 없어진 건데 뭐랑? 이해랑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는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33번. 자, 뭐를 물어봐? 가산세, 가산금은 연체이자죠? 지방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국세는 바뀌었어요. 이거 8절 봐, 이거.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결국 이거는 뭐다? 세금을 납부 안 하고. 이에도 세금 납부 안 한 거야, 결국은. 그래서 국세는 합쳤다. 그러나 지방세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방세를 물어보고 있는 지문이죠? 박스. 지방세, 가산세는 뭐다?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세목으로 하며. 근데 이거를 좀 수정해요. 국세를 지방세로 좀 바꿔주세요. 뒤에가 지방세니까. 국세를 고치라고요. 자,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방세를 감면받으면 본세를 깎아주는 거야.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거예요. 본세만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가산세는 안 깎아준다. 오. 자, 2번 지방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연체이자가 붙죠? 그래서 한 달까지는 몇 프로가 붙는다? 3%. 100분의 3. 세 글자로 뭐다? 가산금 연체이자예요. 그 다음 두 달째부터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도 적어요. 일반 가산세는 한 달까지 3%죠. 그래서 두 달째 1월이 초과할 때마다 중과산금이 붙어 몇 프로? 0.75%. 일명 중치로. 요게 생략된 거예요.
중과산금은 0.75. 그래서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개월.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과산금 유를 알아야 돼요. 몇 프로? 0.75%. 중치로.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지방세액이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이야, 미만. 30만원부터는 적용하죠? 그 다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가야 돼요. 이 경우 같은 납세자의 둘 이상 함께 적혀 날라온다. 여러 가지 이름이. 그럴 때 30만원 미만은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합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부 옳은 답은 몇 개예요? 네 개네. 다 옳은 답이네요. 중요한 거는 지방세예요. 근데 국세는 어디가 바뀌었다?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 가산금과 뭐를 합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쳐서 지연가산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두 번째부터 이거는 지방세만 쓴다고요. 국세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자, 넘어가보자고요. 자, 4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보통 징수만.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거. 재산세는 오로지 정부가 결정만 하는 거지. 결정하는 거 보통 징수. 종부세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선택하면 신고. 양도세도 신고, 종부세도 신고. 그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 징수. 뭐가 답이다? 재산세. 근데 종부세를 찍으면 안 돼요. 원칙은 결정인데 종부세는 뭐하면?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징수만. 뭐가 답이다? 재산세. 답이 5번이네. 자, 그럼 지방교육세는 뭘까요? 지방교육세는 여기 봐요. 취득세랑 갈 때는 같이 신고납부하는 거야. 부가세는. 그 다음 재산세랑 지방교육세가 같이 가지. 이럴 때는 결정하는 거고 본세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달라져요. 취득세랑 지방교육세 갈 때는 같이 신고납부. 자, 재산세에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죠. 그럼 재산세랑 같이 보통 징수한다. 본세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1번은 뭐다?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 납부 또는 보통 징수로 간다고요. 그 다음 양도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 납부. 그 다음 종부세도 보통 징수. 근데 선택하면 뭘로 가? 종부세는 신고로 가지. 그 다음 4번은 신고 납부. 자, 5번은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보통 징수. 그다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 자, 거기 해설 봐요. 양도세. 원칙은 뭐다? 신고 납부.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예외적으로 정부부가 보통 징수로 바뀌어요. 자, 취득세도 등록면허세도 원칙은 신고 납부. 예외는 보통 징수.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 징수.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절차는 원칙은 신고 납부. 안 하면 보통 징수로 바뀌어요. 자, 이제 5번 들어갑니다. 부동산 보유시, 취득 보유장동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뭐를 물어본다? 부가세. 부가세. 그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딱 뭐가 돼? 두 가지. 두 가지잖아.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지?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다. 부가세 짝을 찾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어. 답은 1번이네. 그 다음 양도세는? 양도세는 지방교육세가 안 붙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농특세.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어.
양도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농특세. 지, 그 다음 종부세는 국세지? 뭐가 붙어? 농특세. 지방소득세 틀렸네.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세야. 재산세에 붙는 거예요. 병기세.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둘 다 붙는다고요. 이름이. 4번, 5번은 지방교육세와 뭐를 붙는다?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부가세 두 개. 왜 4번, 5번은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보유를 물어보잖아. 보유를 물어보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3번은 짝이 틀렸죠? 근데 3번은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붙어? 양도세에 붙는 거지. 이거는 독립세야. 지방소득세 10%는 독립세라고요. 양도세 낼 때 10% 지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독립세다.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종부세 끝났죠. 앞으로 이제 되돌아온 거야, 다시. 그럼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조금 돼요. 자꾸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절 하면 얼굴이 좀 누렇게 띄어. 알아들었나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은 100% 합격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100% 합격이야. 그 대신 집에 가서 배우자랑 싸우면 안 돼요. 이 공부할 때는요, 상대방 배우자도 짜증스러운 거야. 어떨 때는 매 일요일날 막 특강도 나오고 막 그래. 토요일날 독서실도 가고. 그럼 공부하는 입장은 마음이 넓어야 돼. 좀 손해 나는 느낌이 있더라도 양보를 해야 돼.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잖아. 절대 싸우지 말자. 자, 2번 성립 확정 소멸. 자, 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성립 시기.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지. 소득세는 네 글자가 뭐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뭐다. 본세랑 같이 납부하는 거지. 본세.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기억답이라고요. 그냥 농어촌 특별세와 리을. 지방교육세잖아요. 부가세잖아. 본세랑 같이 성립해요. 본세가 들어가야 된다. 2번 틀렸네. 자, 재산세는 하루에 성립하지. 하루가 뭐라 그래요.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아주 내 목소리까지 다 흉내내려고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공부에 약간 미쳐야 돼요. 그죠? 아주 잘하고 있어. 학창시절 이렇게 공부했으면 공부로서 먹고 살았을 거야.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그죠? 유해했던. 저기는 애도 없는데 나와서 미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애 태어나면 공부하기가 좀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은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 진짜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본세랑 같이 성립하지? 그럼 본세가 나오면 다 맞춰버리니까 본세를 길게 얘기해. 그 과세표준에 되는 세목 줄여서 뭐다? 본세. 본세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세표준에 되는 세목이 본세라고요. 오. 자,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사유가. 조세포탈 이런 거. 수시가,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틀려요. 사유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 뭐 빼고? 기역과 니음 빼고. 기역과 니음 빼고. 답이 4번이죠? 밑에 해설이 홀라당 홀라당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왜야? 우리가 쭉 이렇게 들어본 거잖아. 80, 90%가 들어본 거야. 홀라당 홀라당 쓸 필요가 없어. 자, 7번
자, 29회때네. 자, 재작년이네요. 성립식이잖아. 배운 한도 내에서 쓰면 돼. 자, 재산세 주민세잖아. 이거 재산분 주민세죠? 이거 재산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몇일 며칠이야? 칠나나. 우리 어떻게 배웠어? 제철이. 칠나나. 제철이. 과세 기준일이 칠하나야. 이거는 일반 부동산은 육하나고. 자, 그다음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의한 지방소득세. 이거 뭐야? 이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인데 본세랑 함께 내잖아.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3월 31일이 아니라 뭐다? 언제요? 양도소득이 지방소득세잖아. 2번 뭐라고 나왔어?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할 때, 본세 성립할 때 몇 월 며칠이야? 12월 말. 자, 양도소득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게 본세잖아.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도 본세랑 함께 성립하지? 그래서 숫자를 물어보면 뭐다? 12월 말일이야. 그래서 12월 말일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본세. 그래서 2번이 해설이 뭐다? 그 과세표준에 있는 세목이 본세야. 본세와 함께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일단은 틀린 거요. 자, 여기 보세요. 양도세. 이거 본세잖아. 본세. 여기다 같이 내는 게 있지? 원래 독립세인데 뭐를 같이 내?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따로따로 내면 납세자가 불편하잖아. 양도세랑 함께 신고하는 거야. 그럼 이해는 결국 양도세랑 같이 가는 거지? 양도소득세를 뭐라 그래요? 본세. 그럼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몇 월 며칠을 뜻한다? 12월 말. 아, 양도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잖아요. 에? 뭐가? 양도소득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확정신고잖아. 1년에 한 번. 아니,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야. 종합소득세도 1년에 한 번. 이거 합쳐서 소득세잖아. 양도소득세든 소득세든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세금 계산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똑같은 말이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됐어요? 양도소득세를 얘기해요. 양도소득세랑 같이 성립한다. 즉 본세랑. 자, 그 다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잖아. 똑같잖아. 자, 여기 봐. 재산세에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그럼 부가세지? 뭐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 그럼 본세랑 성립하잖아. 그럼 재산세는 성립일이 언제야? 과세기준일 6월 1일. 그럼 여기는 12월 말일이고 여기는 6월 1일이고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본세야. 그럼 본세가 재산세지? 그러니까 몇 월 며칠? 6월 1일이야. 6월 1일. 됐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하지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1번, 2번, 3번은 배웠잖아. 항상 배운 데에서 답을 써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칠라나. 그럼 나머지는 뭐야? 육하나는 뭐가 있어? 육하나는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열세. 그거는 육하나요. 자, 넘어가죠. 632쪽. 이것도 잘 봐야 돼요. 6월 1일 날 성립하는 6월 1일. 이거를 과세 기준일이지? 그리고 7월 1일도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이야. 뭐가 있다? 재산세. 그 다음 종부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잖아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6하나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6하나예요 이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나 제3분 주민세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7하나. 일명 제철이. 제철이. 자, 몇 번으로 들어가요 이제? 8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 결정하는 거. 여기 봐요. 그럼 결정하는 거는 딱 뭐가 답이다.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네?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야. 그러면 국세를 물어봐. 모두를 물어봐. 국세. 그럼 뭐가 답이다. 종합부동산세. 니은이 뭐 답이네. 답이 2번. 만약에 지방세를 물어보면 몇 번이야? 지방세를 물어보면 디귿 3번으로 바뀌지? 근데 국세 지방세가 아니라 전부를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4번으로. 그래서 취득세는 다시 한번 원칙이 뭐다? 신고. 종부세는 결정. 재산세도 결정. 양도세도 신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그래서 국세 지방세가 구분해서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 9번. 자, 과세편용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됨이 원칙이다. 납세자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할 때에는 정부의 결정은 없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즉 선택해서 신고했다는 거지. 뭐가 답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답이다.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나 양도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신고, 예외는 결정.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원칙이 신고, 신고예요. 예외는 결정. 안 하면 결정하잖아. 재산세는 오로지 결정만. 딱 다섯 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633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소멸사유. 그래서 소멸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다섯 개야. 기역 납부하면 없어지지? 충당돼도 없어져. 그 다음 니은은 소멸시효 완성돼도 없어져. 그 다음 법인의 합병은 이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승계 취득하는 거야. 법인의 합병은 승계 사유라고요. 그냥 세금 내야지. 그 다음 제척 기간의 만료 소멸 사유죠. 그 다음 사망해도 상속인으로 이전받잖아. 이거는 승계 사유야. 사망하면 이전받아. 그럼 소멸되는 거는 토탈 다섯 개인데 몇 개만 나왔다? 네 개. 기역은 두 개잖아. 기역 두 개 합쳤잖아요. 그럼 몇 개야? 세 개. 답은 3번. 하나가 뭐가 빠졌어? 하나가 뭐가 빠졌어요? 부가 취소가 빠졌어요. 부가 취소가 빠졌다고요? 부가 취소가 끝났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개정법을 잘 좀 알아야 돼요. 제척기간. 자, 하지 말고 소멸시효 봐요. 소멸시효. 이번에 출제될 소멸시효.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죠? 원칙은 몇 년 안에 돈을 거둬라? 5년. 5년 안에 못 거두면 소멸사유가 되죠? 근데 숫자로 따져. 5억 이상. 5억 이상. 체납된 조세가 5천만 원 이상. 이럴 때는 몇 년으로 간다? 10년. 10년이에요. 5억은 뭐를 얘기한다? 국세. 5천만 원은 뭐를 얘기한다? 지방세가 숫자가 적어요. 이렇게. 딱 원칙은 5년 안에 거둬라. 못 거두면 소멸시효 완성된다고요. 그러나 소멸시효 5억 이상 국세.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은 어찌고저찌고 사기부정. 소득, 양도, 소득세를 포탈했다. 제척기간을 물어보지. 제척기간은 뭐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럼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몇 년 만에 고지서를 보내라? 10년. 그럼 10년이네. 답이 4번. 그럼 원칙은 몇 년이야? 5년. 그러나 무신고하면 몇 년이야? 7년. 무칠래. 그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 박스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야? 무신고. 7년. 무신고.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예요. 길어 일단은.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사기부정 10년. 그럼 기타가 뭐야? 5년은. 과소신고 이런 거. 기타가 과소신고는 5년 이런 거. 그러니까 무신고 7년. 사기부정이 아니면 5년 이런 게. 두 가지 빼고 5년으로 가. 그럼 5년의 대표적인 게 뭐다? 과소신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634쪽. 자, 조세의 우선권 및 불복 절차라고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요. 자, 보자고요. 12쪽. 법정기일 전. 자, 나왔다. 법정기일은 뭐를 얘기한다? 조세,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세 채권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조세 채권이죠? 자, 조세 채권은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법정기일. 법정기일이 왜 있다? 법정기일 일반인이 조세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세금을 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다 일반인이 조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근데 조세 채권이에요. 그럼 법정기일 항상 전. 전에가 출제가 돼. 전에 뭐가 미리 와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매각하면은 공매가격이 있죠?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왔으면 빠른 거 뭐를 우선한다? 이게 우선한다. 빠른 거. 근데 후에 오면은 빠른 게 뭐다? 뭐를 우선해? 후에 오면은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설정이 빠른 거라고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항상 세금은 후순위로 밀리지? 밀리잖아. 밀리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 배당받는 조세 무슨 세다? 당해세. 몇 개? 네 개. 네 개. 한 장짜리 한번 봐요. 한 장짜리. 딱 이거. 조세 정리 프린트. 조세 정리. 넓은 거. 자, 뒷면에 딱 나왔잖아, 이게. 뒷면에 딱 나와 있어요. 꼭대기 2페이지. 자, 재산세, 종부세 나와 있죠? 꼭대기 이게 뭐야? 당해세야.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래서 항상 우선 나는 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는 재산세. 하나는 종부세. 자, 그 다음 두 개가 더 있어. 여기다 두 개. 재산세 밑에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또 하나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요렇게. 네 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게 지방교육세,
지, 거기 있잖아. 지, 앞면, 저, 이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꼭대기 나왔잖아. 재산세. 꼭대기 보면 뭐라고 찍혀 있어? 재산에 부과된 조세, 꼭대기.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 배당받는 거지? 재산세 밑에 찾아야지. 지방교육세 20% 밑에. 재산세 지방교육세 찍혀있잖아. 제일 아래. 동그라미만 딱 치면 되잖아. 재산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밑에 적어야죠. 지역자원시설세 변기세. 네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럼 네 가지를 찾으면 답이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전체가 네 개의 부동산 관련. 자, 박스 종부세 O. 옆에 취득세는 같이 신고하는 거야. X.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를 같이 신고하는 거야.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거니까 X. 자, 다음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는 거니까 X. 그 다음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는 당의 세지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잖아. 그럼 몇 개예요? 두 개. 해설 봐요. 토탈 네 개가 있어. 종부세, 재산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에. 재산세랑 같이 가는 거니까 당의 세예요. 그래서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큰일 난다고요. 이게 언제 기출 문제야? 작년. 다 맞췄잖아 이거. 딱 네 개를 찾아라. 이러니까 아싸 지방교육세에서 답을 3번으로 찍어. 2번으로 찍어야 돼요. 3번 찍어서 이것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렇게 지방교육세에 나오면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하면 같이 신고하는 거지? 절대 속지 말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3번. 아주 상급 문제네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이라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이거 조세채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채권, 즉 여기서는 뭐다?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 배당 순서를 정하는 거죠? 자, 그럼 잘 들어요. 1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만약에 조세 채권이 우선하잖아. 우선하지. 그럼 조세 간에도 순서가 있어. 자, 여보세요.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며. 이런 경우는 조세 채권이 당해세는 우선하잖아. 후에도 우선하잖아. 그럼 조세 상호 간에도 조세 채권도 순서가 있다. 1순위, 2순위, 3순위로 걷어가요. 그래서 1순위는 뭐라고 배웠나요? 1순위는 1번 나왔잖아. 1순위는 담보 있는 조세 채권. 1순위가 잘 봐요. 1순위는 담보 있는 채권. 자, 그 다음 2순위는 압류되는 채권. 압류도 안 들어가면 뭐다? 뭐를 청구해요? 조세 채권 간에도 순서가 있다고요. 1순위는 담보 채권. 2순위는 압류 채권. 3순위는 교부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이 담보 채권은 왜 우선 배당받아? 등기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압류는 등기 안 된 거잖아. 등기 안 하고 압류 들어가. 그 다음 교부 청구는 뭐다? 압류도 안 하고 내 세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다? 담보는 등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1순위. 그 다음 등기는 안 들어가고 압류만 들어간 거야. 그럼 이게 후순위야. 근데 압류도 안 들어가고 교부만 달라고 해 세금을. 이건 3순위야. 그래서 조세 채권 간의 순서도 세 가지로 나눈다.
자, 1번 보죠. 그래서 이거 내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 항상 담보가 1순위야. 자, 1번 담보물 매각 시. 자, 매각했다 이제 돈 나왔지. 압류와 뭐가 붙인다? 담보. 그럼 뭐가 우선한다? 담보가 우선한다. 국어 실력 테스트예요.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지? 우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담보가 우선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은 이제 배운 거야. 재산 매각 대금이 있다. 배분해야죠. 자, 뭐를 물어봐? 종부세. 자, 종부세 물어보잖아. 이거 당해세지? 종부세는 뭐보다? 뭐보다? 종부세와 뭐랑 부딪힌 거야? 전세권. 전세권을 뭐라 그래? 피담보대세권. 그럼 종부세는 당해세니까 뭐다?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맞지? 자, 3번은 뭐랑 뭐랑 부딪히는 거야? 취득세. 취득세, 자, 취득세와 저당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법정기일이 언제야?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의 신고일이야. 그럼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있지?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저당권이 우선하지. 취득세보다 전차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다? 매각대금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당해세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강제 집행 비용. 이게 체납 처분비예요. 압류가 들어갈 때, 압류까지 들어간 소용, 매각 대금이 결정될까지 들어간 비용을 뭐라 그래? 체납 처분비. 이거 강제 비용이죠? 이거는 세금보다 우선한다. 영순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비용은 뭐다? 세금보다 국세에 우선한다. 자, 넘어갈까요? 자, 5번은 뭐랑 뭐랑 부딪힌다. 이번에는 재산세와 뭐야? 저당권. 자, 저당권이 먼저 부딪혔지? 자, 당의 재산에 설정된 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뭐를 알면 끝나는 거야? 당해세 4개, 재산세, 종부세 갖고 문제 말았잖아. 그러면 조세채권이 우선하면 조세채권 간에도 순서가 있어요. 담보가 1순위, 그 다음 압류가 2순위, 교부청구가 3순위. 이거 순서. 이것도 시험 보러 갈 때요, 12번 연습했어. 12번 연습했는데 1번을 피하고 꼭 찍어. 참 그래요, 그죠? 여섯 과목 하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자, 14번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전체 문제. 부가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불복은 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1번 봐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제척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척기간을 물어보지. 이거 배웠잖아. 그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세 세 글자로 뭐야? 무신고. 몇 년? 7년. 무칠래. 7년. 5년 틀렸네. 자, 불복. 불복. 자, 세금이 고지서가 날라왔어.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걸 불복한다. 불복. 복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 그럼 불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세금을 안 내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를 신청해야 돼? 이의신청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래서 이 세금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 제도가 있는 거야. 세금도 이렇게 3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1심은 행, 1심은 이의신청이다. 여기다 불복하면 2심이 뭐다?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 이런 용어가 나오면 2심이야. 여기서도 이제 불복하면 마지막으로 뭐가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이렇게. 그래서 지방세는
이 신청은 시장군수에게 하는 거야. 시장군수. 시장군수에 하는 게 뭐다? 이 신청. 도세는 도지사에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불복하지? 불복하면 심사청구. 도지사에 하거나 도세는 조세 심판원장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어. 시장군수와 시군세는 시장군수, 도세는 도지사에게 하는 거야. 또 불복하면 시장군수는 심사청구하는 거야. 도지사. 그럼 도지사는 이제 조세 심판원.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삼심이 있어. 그럼 잘 봐요. 지방세와 국세만 알면 돼. 이게 두 번 출제됐어.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는 이 신청을 생략할 수 있어. 둘 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신청은 못 믿겠다. 선택사항이야.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건너뛸 수 있다 이거지. 선택사항. 이 신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럼 지방세는 이것도 안 할 수 있어. 건너뛰어. 지방세는 바로 뭐다? 바로 납세자가 다이렉트로 못 믿어본다. 믿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 다이렉트로. 행정으로 가겠다 이거지. 왜?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바로 갈 수 있어. 그러나 원칙은 뭐다? 국세든 지방세든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야. 이렇게 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자, 국세 봐. 국세는 둘 다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국세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 심사나 심판, 이심을 거쳐야 돼. 업무가 많으니까. 여기에 불복하면은 이 신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심사청구는 국세는 반드시 거치고 행정으로 와야 돼요. 왜 거치고 오라 그래? 국세는 업무가 많잖아. 바로 행정소송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세금의 종류가 적잖아. 이 신청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럼 시험은 어느 게 많이 나와? 이 신청은 국세든 지방세든 생략하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 이심은 지방은 안 거쳐도 돼. 그러나 국세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거치고 와야 되는 거요. 자, 뭐를 물어본다? 이 신청. 이 신청.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가 이심이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방세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있다야. 알아들었나요? 이심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 신청은 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심으로 바로 가도 된다고요. 자, 3번.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 납부지. 보통 징수 틀렸네. 자, 2번 나왔다. 납세무자가 지방세를 물어보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야?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10만원당 25 납이요. 이거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를 물어보는 거요. 자, 5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걷죠? 조세 채권 간에도 순서가 있어, 순서. 순서대로 걷는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순서대로 걷는 거야. 순서대로 걷어요. 자, 그럼 순서대로 걷되 순서도 강제 집행비용, 체납, 처분비는 강제 집행비용이죠? 세금보다 우선 걷어갑니다. 그 다음이 뭐야? 세금이야. 그 다음 연체이자를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래서 징수금 순서도 뭐다? 세금보다 1순위가 뭐야? 체납처분비. 그 다음 세금이야. 그 다음 연체이자야. 연체이자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 1순위로 걷어가요. 그 다음 지방세가 2순위로 걷어가. 왜 가산금이 꼴찌야? 연체이자. 연체이자가 앞에 나오면 본세가 또 연체이자가 붙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꼴찌다.
연체이자가 중간이나 앞에 나오면 무조건 틀려. 그럼 지방세 본세가 있잖아. 또 납기인에 안 나면 또 이자가 붙어버려. 그래서 징수하는데 이제 체납처분비가 1순위.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조세, 총론, 이번에 기출문제예요. 자, 그럼 넘어가요. 이제 지방세로 가네요, 이제.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